삼촌 숙모에 큰일 나십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카는데 예? 아, 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예, 그리 조심하자고 신신당부를 해섰는데 경남 진주에서는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이 통장과 공무원 등 3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칸다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이 통단장 단체 연수를 자제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진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연수를 감행했다 합니다. 아이 참 와그라는데 예. 확진자 중에는 제주 연수에 함께한 공무원 3명도 포함되가 담당 부서가 고마 폐쇄가 됐다 합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이 연수에 공공 예산을 자그마치 1,000만 원이나 썼다 합니다. 동선 노출자로 확인된 조규일 진주시장은 금사에 앞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한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이통장단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합니다. 부산에서도 하루에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0명을 넘었던 요양병원 집단 감염 이후 역대 두 번째인데 확진자 가운데 19명은 음악 연습실 관련이랍니다. 음악 연습실 발 N차 감염도 현실화돼가고 있는데에 부산 진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도 확진인데에 김장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참석자 5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합니다. 주민센터는 폐쇄되고 업무는 인근 주민센터가 대신 맡고 있답니다. 참과이소이 또 평화도매시장 근무자, 동양초등학교 학생 등 음악실 관련 접촉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스스로가 조심하십시다. 마스크 단디 쓰고 댕겨이소이. 이상 남의 아들이 전해드렸습니다.